이 균형 지점이 바로 강력한 돈복을 일으키는 그 급수 지점이 될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역시 물과 불을 그 상극으로 또 규정을 하고 또 상극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불과 물, 즉 물과 불의 이두 기운이 또 만나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 오늘같이 이렇게 그 균형 지점을 또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런 지점이 바로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또 상승시키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. 특히 물기운이 강한 이런 임자일진의 이런 불의 요일의 그 결합, 이런 그 균형 지점이 바로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지면서 그 돈복이 터지는 그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죠. 물기운은 돈의 흐름과 또 유동성을 의미합니다. 불기운은 이때 그 돈복이 확장과 또 돈복이 상승을 의미합니다. 물이 고요하고 또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불의 기운까지 또 더해진다면 이때 그 물의 흐름은 더한 층그 활발해질 것입니다. 임자일진에 이렇게 그 오늘처럼 화요일이 더해진다면 이때 그 물의 흐름은 더욱 빠르게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. 재물의 기운이 그 점차 그 확대되는 것이죠. 이러한 그 물과 불의 그 균형이 또 돈복을 터뜨리는 그런 사례는 풍수환경에서 흔히 그 발견이 되어집니다. 예를 들어 그 물이 흐르는 그런 분수대 주변에 그 불의 요소를 가미를 한다든지, 또 집안에 그물 관련 그 소품 옆에 그 빛을 내는 그런 조명을 설치한다든지, 이런 경우가 바로 물과 불의 그런 조화로운 그 배치를 통해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, 또 재물이 그 빠르게 쌓이는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풍수환경이라는 것이죠. 또 주방에서는 또 물을 그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 불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 빨간색 소품이나 그 장식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이 모두 그 돈의 흐름과 확장을 또 크게 이끌어냅니다. 오늘처럼 그 물기운이 그 특수인 이런 날에 그 불의 요일이 왔다면 이런 상태는 바로 자연스럽게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런 그 긍정적인 또 재수 있는 그 암시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크게 그 돈복이 터지는 그런 그 멋진 그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